시베리안 허스키 남매들도 설샘을 기다렸나 본데요. 기대 가득 찬 눈빛이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 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샘도 많아요. 어휴, 몸매 좋은 거 봐. 저희가 지금 봐서는 문제행동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영상 보면서 말씀 한번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보호자와 루루가 집을 나갑니다. 혼자 남겨지자 심하게 불안감을 보이는 루키. 아이고 아이고, 심한 분리불안 보였네. 루루가 혼자 남겨지면 어떨까요? 루루도 한번 보자. 루루 역시 안절부절하죠. 오, 똑같네. 루루도 진짜 엄청 심하네요. 오히려 지금 이거 불안해하는 걸로 보면 더 불안해하는 것 같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분리불안인데 얘네가 우선은 첫 번째로 둘이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아, 또 떨어지면은 난리가 나니까 뭐 떨어질 수도 없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굳이 서로에 대한 분리불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서로에 대한 분리불안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는 나의 무리는 셋이죠. 네. 과반수가 나가야지만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셋이 있다가 한 아이만 산책을 하고 데리고 나가면 과반수 이상이 나가죠. 네. 그러면 그땐 불안해하는 거죠. 네. 한번 집에 혼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루루는 어떨까요? 루키가 집 밖으로 나가자 바로 반응하는 루루. 한번 불 현관문으로 와 루키를 찾는 것 같은데요. 얘네 진짜 얘네끼리 분리불안 보이네. 네. 영상에서 봤던 반응이랑 똑같아. 얘네는 진짜 어렸을 적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네. 보통 보호자가 있을 때는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계속 스트레스 시그널 나오고 옆에 한번 앉아봐 주세요. 보호자가 바로 옆에 있자 조금 진정하는 루루. 그래도 완전히 혼자 있을 때보다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이번엔 루루가 나간 뒤에 루키는 어떨지 확인해봤습니다. 루키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안 해봤던 거고 이런 걸 겪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불안은 하는데 감정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렇다라는 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 집에서 하긴 좀 힘들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조금 떨어졌다가 금방 다시 만나고 예측 가능성도 심어주고 그 환경에도 익숙해지고 하는 연습들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어서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시베리안 허스키 남매 행동을 확인하는데요. 루루가 책상에서 휴지를 물고 가죠. 야, 오히려 루루가 하네? 그 모든 사고의 주도범은 거의 루루. 오히려 루루가 뭔가 찾기 시작해요. 루루가 휴지에 대한 집착도 돼요. 저 뭐지? 저기 깜빡 캔을 놓고 온 건데 캔은 위험해. 네, 저도 그게 제일 걱정돼요, 사실은. 뭐 저렇게 휴지야 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야, 캔은 이빨 다칠 수도 있는데.
진짜 심심한가 보다, 룰루가. 그렇다면 집에서 좀 씹을 수 있는 장난감 제공해주는 거 있어요? 지금 그런 건 지금 제 눈에 안 띄어서. 강아지 장난감 중에 왜 로프로 된 것들. 어, 네네네. 그거. 그런 것들. 왜냐면 다른 거를 주면 다른 거는 다 그냥 그 준 날 끝나요. 다 찢어버리죠. 뭐 인형, 뭐 공. 그렇죠. 온갖 장난감 다 그냥 파괴시켜버려요. 근데 보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그걸 재밌어 하는 거예요. 파괴하면서 노는 거를 씹고 찍고 이런 거를 재밌어 하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찾게 되고 자기가 찾다가 저런 캔 같은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야 너가 이걸 찢었어? 아 너는 이거를 더 이상 못 주겠다가 아니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주비한 설샘의 장난감 만들기 팁. 집에서 전 씹는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청바지. 뜯어도 되는 걸 제공해 주는데 이런 주머니에다가 간식을 좀 넣어주는 거죠. 찢으면 얼고 간식도 먹을 수 있게 안 쓰는 청바지 곳곳에 간식을 넣어주면 되고요. 질긴 고무로 된 간식 장난감도 준비합니다. 루키 루루의 반응을 볼까요? 장난감으로 직행하는데요. 야하 녀석들 간식 찾느라 정신없네요. 루루가 잘하네. 이런 건 찢어도 되거든요. 지금 아직은 외출이 3, 4시간 정도니까 충분히 아이들이 이 정도 좀 놀다 보면 다른 거에 관심은 좀 덜 가질 거예요. 얘네는 장난감 안 맞으니까 안 사줘야겠다 이 생각만 했지 다른 걸로 바꿔줘 볼까? 이걸 써볼까? 생각은 안 했다라는 게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좀 반성이 많이 들어요. 이제 걱정 끝! 위험한 물건을 씹어놓는 일은 없겠죠? 이제 산책 시 문제를 확인해봅니다. 산책 중 강아지를 만나면 빠른 속도로 돌진했던 루키.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지금 실제로 물진 않는데 제가 예상한 거랑 똑같아요. 간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쎄 이런 게 훨씬 더 커요. 막 무조건 호의를 가지고 나 너랑 놀고 싶어 100%를 가지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네가 처음 보는 네가 너무 좋아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다가가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거는 진짜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루키의 저런 행동에다가 플러스 루키보다 더 강한 공격성 파이팅 이니비션이라고 하거든요. 무는 강도 조절을 못하는 애들. 그리고 만약에 루키보다 더 흥분도가 강했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안 물어요. 안 물어. 기다려. 안 돼, 루키야. 안 돼. 여기 놀라잖아. 공격성을 보이면 루키를 막았던 보호자. 혹시라도 산책줄이 끊어질까 봐 강하게 당기기보단 막고 다른 개가 지나가길 기다리곤 했는데요. 왜 안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충분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보호자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저는 항상 이걸 운전에 비유해요. 운전을 우리가 다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 난리 날 거예요. 네. 만약에 신호등이 없으면 우린 운전을 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등이 돼줘야 돼요. 너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루키한테 루루한테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시베리안 허스키 남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설세 부탁해요. 네, 저희가 이제 좀 탁 트인 공간에 와서 네. 우리 루키 산책 교육도 좀 하고 네. 아이들끼리 조금씩 떨어지는 연습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 연습을 하기 전에 루키가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네, 네. 루키가 힘이 너무 세서 이제 한번 도구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아, 예. 먼저 루키를 쉽게 컨트롤할 도구를 준비했는데요. 머리 리드줄을 쓸 거예요. 예. 얼굴을 컨트롤해서 예. 만약에 다가가도 얼굴이 컨트롤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가 돌아가요. 보호자 쪽으로. 오케이. 자, 제가 한번 조금 걸어볼게요. 예. 좀 적응 한번 시켜볼게요. 가자. 괜찮아? 옳지.
어휴, 적응이 안 돼. 10분만 하면 적응해요.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앞으로 걷게 되면 보세요. 가다가 제가 멈추면 얼굴이 돌아가니까 바로 멈추게 돼요. 지금 얼굴 컨트롤 당하는 게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거지? 보호자도 해보는데요. 옳지, 굿. 다르죠? 아까 제가 데리고 가는 거랑 다르죠? 옳지. 옳지. 정말 루키가 옳지. 머리 리드줄에 금방 옳지. 적응한 것 같네요. 옳지. 저희가 루키 네. 이 머리 리드줄을 사용을 했으니까 네. 이제 지금 작은 아이들 봤을 때 막 다가갔었잖아요. 네. 내가 너 어떤 애인지 한번 보자. 내가 너 이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 가지고 다가갔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거는 보호자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그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게 이 머리 리드줄이고 지금 저기에 소형견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우리 페이스대로 보호자를 따라올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머리 리드줄로 통제해 루키가 소형견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해봅니다. 봤어. 자,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 좀 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걸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루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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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 지나왔을 때 칭찬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이제 보호자님이 하실 거예요. 루키 가자. 안 돼. 옳지.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훅 지나가고 잘 따라왔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만 머리 리드줄을 따라 다시 걷는 루키. 가자. 옳지. 옳지. 다시 와볼게요. 가자. 비교적 잘 지나가는 것 같죠? 가자. 옳지. 옳지. 네. 이렇게 나중에도 만약에 강아지나 이런 애들 봤을 때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 만나지 않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피해 가야 돼요. 지나가거나 피해 가야 되고 네. 피해 갈 때는 90도 방향 아니면 180도 방향으로 네. 조금 더 단호하게. 그리고 칭찬 포인트는 딱 지나가서 흥분하지 않고 보호자 옆으로 잘 와서 따라올 때 그때 옳지 하고 칭찬을 해주시거나 강아지를 보고 나서 자기 스스로 빠져나와서 우리 보호자를 쳐다봤을 때 그때 칭찬을 꾸준하게 해주면 나중에는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줄이 느슨한 채로 지나가는데 강아지 보고 보호자 쳐다보고 칭찬받고 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오케이. 네. 이제 루키와 루루 떨어져 있기 훈련을 해볼 텐데요. 제가 루키가 보고 있는 동안 루루를 데리고 저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님은 루키 앉혀놓고 계속 칭찬해 주세요. 네. 한 3초에 한 번씩 옳지 옳지 해주면 되고 우리가 갔다 오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좋아요. 네. 기다려. 가자. 기다려. 옳지. 기다려. 굿보이. 기다려. 앉아. 옳지. 옳지. 저기 봐봐. 루루 어디 가자. 있어? 아, 그렇게 말해. 옳지. 어? 루루가 멀어지자 루키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요. 앉아. 기다려. 제가 가면 바꿀 거예요. 네. 이번엔 루키가 가고 루루가 기다려봅니다. 네. 가자. 앉아봐. 옳지. 엎드려. 옳지. 루루는 덜 불안해 보이죠? 옳지. 기다려. 너. 야, 모래사장에서 내가 운동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좀 멀리 갔다 올게요. 자, 좀 더 멀리 가면 어떨까요? 가자, 루루. 루키, 일로 와. 루키, 간식 줄게. 루키, 간식, 일로 와. 루키, 앉아. 옳지. 네, 좋아요.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루키도 잘 참는가 싶더니 일로 와, 앉아, 가자, 앉아. 로루와의 거리가 아주 멀어지자 루키가 다시 불안한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일로 앉아. 옳지. 루루보단 루키의 분리불안이 커 보입니다. 가자. 옳지. 지금 루루가 여기 있고 루키가 갈 땐 너무 좋아요. 예. 근데 루키가 여기 있고 루루가 갈 때는 그 반대보다는 조금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어렵게 한번 가볼게요. 예. 보호자님이 갔다 오실 거예요. 예. 가보세요. 몰라? 생각보다 옳지.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아빠랑 루루 어딨어? 옳지. 보호자가 루루를 더 멀리 데려가 봅니다. 역시 루루가 아주 멀어지자 불안해하는 루키입니다. 루루야, 지금 보면 예.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예. 루루나 루키나 둘 다 좀 불안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막 늘리려고 하지 말고 네. 천천히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혼자 연습을 하실 때는 우선은 산책을 한 이후에 저는 캔넬 잘 들어가 있잖아요. 네. 캔넬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시야에 보이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체인지하는 거를 집에 가기 전에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처럼 차에 트렁크를 열어놓고 한 아이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를 데리고 예. 만약에 루키가 들어가면 루루를 데리고 처음에는 루키가 보이는 상황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아이고 아이고. 사실 이렇게만 되는 애들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고 이런 아이들.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네. 루루야, 가자. 캔넬 안에서 루루가 멀어지면 어떨까요? 불안해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루키가 루루에 대한 애착이 강한가 봐요. 네, 그 정도만 하고 돌아올게요. 일로 와. 옳지. 돌아오세요. 루루가 다가오자 바로 괜찮아지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길게 가보세요. 더 멀리 가봐도 괜찮을까요? 아하, 루키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응? 조금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 조금만 더 갈게요. 네, 그 정도까지 돌아올게요. 그래도 처음보다 잘 참는데요?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요. 좀 더 멀리 도전해볼까요? 이제 더 내려가보세요.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봐야지. 거의 보이지 않을 거리까지 가봅니다. 힘들긴 한데 참을 수 있는데? 네, 이제 한번 시야에서 사라져볼게요. 이번엔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 보는데요. 그래도 계속 쳐다보려고 해. 아직 시야 있어요. 더 한번 멀어져 보세요. 불안한데 어느 정도 참는 것 같아요. 루키는 괜찮은 걸까요? 조용하네. 자세도 지금 이제 좀 엎드린 자세. 오, 루키 잘 참고 있어. 잘했어요, 생각보다. 네, 오세요. 야, 옳지. 루루도 잘했어. 우리 진짜 꾸준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같이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가. 옳지. 테트리스 같아, 테트리스. 얘는 진짜 친한 거야, 진짜. 우는 모습이 사라지진 못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분명히 꾸준히 하면 네. 아이들끼리 자기 혼자서 캔넬에 있는 연습이 될 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 똑같이 하면 돼요. 네. 캔넬에 한 아이를 두고 네. 잠깐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하다 보면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게 조금씩 적응이 될 거예요. 우선 처음부터 이 연습을 계속 하진 마세요. 충분히 기분을 풀어주고 네. 산책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그냥 꾸준히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만
2주, 3주, 4주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거거든요. 오늘 참 마음 한켠이 많이 미안한 감정이 많이 좀 더 크게 됐었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좀 지금처럼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노력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키야, 앞으로 꾸준히 잘해보자. 며칠 후 루루 루키네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 기다려. 이제 작은 개를 보고도 달려들지 않고요. 안 돼. 안 돼. 옳지. 아빠가 루키랑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가자. 둘이 떨어져도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